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가격. 과연 어떤지 직접 맛을 본 손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KBS ETV에서 나왔는데요. 네. 어떤 메뉴 드셨어요? 저희 불고기 전골. 네, 산더미 불고기 전골. 아, 맛은 좀 어떠셨어요? 맛이 상당했습니다. 애기들이랑 먹기에 좀 떼지 않은 네. 맛이 어땠어요, 먹었을 때? 맛이 어땠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맛있었어요. 수입도 아니고 한우이다 보니까 너무 가성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식당 가서 고기 대패 먹어도 이 가게가 보다 훨씬 많이 나요. 훨씬 많이 나요. 가성비 측면에서는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100점. 100점 만점. 100점. 전작까지도. 가성비는 만점. 가성비는 이 가게. 나 300점. 300점. 난 400점. 오. 100점 만점을 거뜬히 뛰어넘고도 남는다는 이곳. 점심시간 땡 하자마자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선생님, 여기 한우 불고기 3인이요. 한우 불고기입니다. 맛있겠다. 우와. 감탄을 자아내는 모양새. 맛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먹을 준비 완료. 맛있겠는데? 와, 튀긴다. 와, 그니까. 와, 이거 산더미 아닌겨. 너무 맛있어 보인다. 와, 맛있겠다. 양도 푸짐함이네. 욕심껏 불고기를 담고 양념까지 촉촉하게 끼얹은 다음 한 입에 호르록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쌀밥 위에 부드러운 고기 올려서 그대로 한 입. 도둑 잡아라. 헛도둑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준다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제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만 해도 억수로 행복한 거라. 우리가 일반적인 국수를 먹을 때는 9,000원, 10,000원, 냉면도 12,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고기 먹고 공깃밥도 나와요. 쌉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족도 오기에 참 좋습니다. 사장님, 여기 리필요. 사장님, 한우 불고기 리필 좀 해주세요. 세상에나, 정말 리필까지 된다고요? 네네, 이 집이 특별한 이유. 한우 불고기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크게. 와, 진짜로 나오네. 박수받아 마땅할 만큼 리필량도 푸짐합니다. 넘칠 듯 넘치지 않게 불판에 올리고 맛있게 익혀주면 한 판 다 먹고 한 판 더 리필이요. 진짜 맛있어. 밥마다 뜨끈한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더 맛있는 한우 불고기 전골. 입안에 넣자마자 아주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 맛. 대체 얼마인지 퍼뜩 알려줘 있어. 드디어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1인당 11,900원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팔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희망의 상황이라는 게 누구나 이제 쉽게 이 가게에 가면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런 걸 느끼게 드리고 싶어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눈치 주시고. 전혀 그런 거 없어. 저희는 얼마든지 드셨어요. 진짜 이분들은 정말 많이 드셨다. 이런 분들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두 분이 12, 3접시 정도 드시고 왔어요. 그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솔직히. 너무 뿌듯합니다. 솔직하게. 아무리 무한리필이라 해도 맛이 없으면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 드신다는 거는 정말 입에 맞으시기 때문에 드시는 거니까 저희는 아주 만족하죠.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딱 4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한우 불고기 전골. 그리고 2인 이상일 때 주문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한우 불고기 나왔어요. 자자, 마음 놓고 맛있게 즐겨주세요. 한눈에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처음부터 나오는 양이 푸짐합니다. 부드러운 불고기를 한 입에 쏙. 입에서 살살 녹는 맛에 푹 빠졌습니다.
여기 고기가 저렴한데 다른 비싼 데하고 차이 없이 아니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가 연하고 잘 넘어가고 잘 씹히고 여기 고기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자주 오는 거는 무한리필인데도 한우 소불고기라 고기 질이 되게 좋고 씹을수록 부드러운 그런 좋은 고기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나 저렴한데 진짜 한우를 쓸까 싶으시죠? 도축검사 증명서로 인증 쾅쾅 받았습니다. 부위는 이걸로 주로 어떤 걸 쓰실까요? 저희가 앞다리살, 석도살, 설기살 쓰고 있습니다. 고기는 총 3가지 부위를 쓰는데요. 원 플러스 이상 등급의 한우만 사용한답니다. 불고기용에서는 그 부위가 속지방도 작고 손님들이 불고기로 드셨을 때 가장 부드럽게 손님들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고기 쓰는 거 아니죠? 불고기용에 딱 맞는 부위만 골라서 얇게 썰어내는데요. 지방이 적으면서 단백질이 많아 전골 요리에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한눈에 봐도 신선해 보이는 선홍빛깔 자태. 불고기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한우에서 우러나는 깊은 풍미에 흠뻑 빠지게 된다지요. 꼬마 진짜로 맛있습니다. 먹어봐요. 오, 좋다. 아, 재밌다. 여기는 고기보다 국물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양념을 먹었을 때 엄청 자극적이지 않은데 담백한 맛이랑 깊은 맛은 다 나서 정말 밥을 먹는데 한 세네 공기는 먹을 수 있게끔 자극 없이 맛있는 것 같아요. 양념이 짜지도 않고 잡내도 안 내고 은은한 이 달달한 맛이 이 양념이 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계속 들어가는 한우 불고기 전골. 맛의 비법을 찾아 주방을 찾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재료부터 쭉 펼쳐놓는데 이 중에 혹시 어떤 게 비법 재료인 거예요? 요 여기 계피가 이거 넣으면 단맛이 나고 깔끔하고 여기 소고기 잡내를 잡아줘요. 어릴 때 엄마한테부터 자라올 때부터 요런 거 배웠어. 집안 대대로 내려온 맛의 비법. 계피가 소고기의 잡내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계피와 갖은 재료를 넣은 다음은 3시간 동안 푹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완전히 식힌 다음 보관통에 옮겨 담고 꼬박 일주일 동안 냉장 숙성하면 개운하면서도 뒷맛까지 깔끔한 이 집만의 전골 양념이 완성됩니다. 얇게 저며 부드러운 식감을 끌어올린 한우에 너무 짜지도 달지도 않은 양념의 운명적인 만남. 손님상에 나가기 직전 조물조물 버무려서 냄비에 차고 넘칠 만큼 넉넉하게 얹어줍니다. 1인 11,900원에 무제한으로 즐기는 한우 불고기 전골. 이 정도면 두말할 것 없는 역대급 가성비지요. 맛 또한 기가 막히니 점심때만 되면 가게 앞에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답니다. 국물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시원하게 맛있다. 손님들이 즐겨 찾는 인기 메뉴가 또 있었으니. 양손 가득 들고 온 건 내가 와서 한우구이. 가격은 또 얼마나 착하게요? 원 플러스 한우 꽃등심이 100g에 9,900원. 육즙이 기가 막힌 꽃등심을 저렴한 가격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고요. 살코기와 지방이 고루 섞여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채끝살도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답니다. 쫄깃한 식감이 기가 막힌 갈비살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맛있겠다. 한우 파이팅! 파이팅! 혈안 간 기운이 솟을 정도. 우리 친구들 입맛에도 안성맞춤. 제 점수는요? 엄지척?
고기 등급에 비해 가격이 마트보다 20% 정도 많이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사서 바로 올라와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1층 정육점에서 품질 좋은 한우를 직접 고르고 계산한 다음 2층 식당으로 이동해 바로 구워 먹는 방식. 아, 다 맛있겠네. 한우 가격이 저렴한 대신 상차림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밥 위에 착 올려서 맛있게 먹어보아요. 맛있어. 맛이면 맛, 가격이면 가격, 모두 대만족. 이 정도면 일부러 찾아가서 먹을 만하죠. 대체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육가공 공장을 직영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호다, 육가공 공장 사장님이셨구나. 직접 곱죽 가공 생산을 하다 보니까 중간 유통을 다 제외해서 이 가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육가공 공장을 직접 운영해 매월 15% 정도 원재료 값을 절감했고요. 요건 또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허니? 음식을 나르는 로봇. 주문하신 음식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게 인건비 절감에 있습니다. 이 로봇이 아무래도 두세 명의 인건비를 충당해 주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이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서빙 로봇 덕분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답니다. 마트보다 저렴하다 보니 고기만 사러 오는 손님도 부지기수. 정육점 운영과 택배 판매로 이윤을 보충하는 게 마지막 가격 파괴 비결입니다. 꼭 한번 드시러 오셨으면 좋겠고 사장님이 늘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 내주셔서 저도 너무 맛있게 먹고 와서 기분 좋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저렴한 가격에 한 끼 잘 먹었습니다.